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끝났지만 돈선거 행위로 당선자들의 구속 사례가 잇따르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엔 조합장 당선자가 군수실에서 난동을 부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고성군청 군수실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한 남성이 군수실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공무원들이 막아섭니다. 군수를 향해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 남성은 다름 아니라 얼마 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최모 씨입니다. 아들까지 가세했습니다. 공이 있으신 거지? 공이 수리야 되는 결국 이 과정에서 비서실장 등 두 명이 다치고 집기가 부서졌습니다. 최 당선자는 이날 오전 조합 시설건으로 부군수와 면담하러 왔지만 오래 기다리게 하고 직원의 태도가 불순했다고 주장하며 오후에 자신의 아들과 다시 군수실을 찾았습니다. 내가 사과 시라고 내가 분명히 5분 전화를 했네. 회의가 조금 한 10분 정도 길어지자 갑자기 좀 뭐 고성을 하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30분 동안의 소동은 진정됐습니다. 고성군수는 최 씨에 대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최 씨 부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실시 이후에도 불법 행위로 조합장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선거 후유증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조합장 난동 사건으로 조합장 자질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질 전망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부산 중림동의 한 신발 밑창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한 개동이 완전히 타면서 소방서 추산 9,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낮 12시 반쯤엔 부산 감전동의 한 화공약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00제곱미터 규모의 창고 건물을 완전히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기계 수리 과정에서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